공격을 당해서 그랬지. 질문 공세. 자, 일단 관계대명사. 자, 질문. 자, 문제 푼 거. 그런데 이제 초점은 안 했으니까 제가 뭐 풀었던 거 질문. 그래. 여기 뭐지? 104쪽에 뭐지? 14번. 104쪽에 14번. 자, 여기서 잘못된 문장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14번에는 지금 답이 뭐냐면은 왔어요? 같이 보면 되겠다. 그치? 같이 보면 되겠다. 지금 질문 들어갔는데 104쪽에 14번. 104쪽에 14번. 자, 일단은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중에는 계속적 문법이 있는 게 있지.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적 용법도 나오고 그냥 계속 한정적 용법도 나오는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선행사가 너러지. 너는 딸이지. 그쵸? 사람이야 동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인데 뒤에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뭐가 왔어? 위치가 왔지. 틀리지. 뭐가 돼야 될까? 사람이니까 후가 돼야 되지. 그쵸?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을까? 자, 계속적 용법 뒤에는 계속적 커머. 커머 뒤에는 대시 올 수 있나 없나? 대시 올 수가 없어. 계속적 용법 커머 뒤에는 대시 올 수가 없어. 여기는 안 나오지. 이게 4번이 틀렸어. 14번에 4번. 아, 4번이요? 대시 올 수가 없지. 계속적 용법 뒤에는. 그쵸. 자, 6번도 왜 틀렸을까? 그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신 올 수가 없어. 그쵸. X야. 올 수가 없어. 전치사 플러스 대도 안 되고, 커머 플러스 대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 또. 105쪽에 3번. 105쪽에 3번? 자, 105쪽에 3번. 자, 요거는 답이 뭐니? 답이 뭐니? 후. 그쵸? 요거는 뭐만 보면 될까? 일단 여기서 선행사는 뭘까? 자, 빈칸을 보니까 노우스가 있고 가로 안에 뭔가 집어넣으라고 하죠. 근데 뒤에 보니까는 완전 문장이야 불완전 문장이야? 뒤에는 105쪽에 3번에 노우스 노우스 있고 뒤에 완전 문장이야 불완전 문장이야? 보니까 뒤에 1, 2 이렇게 나왔지. 1, 2, 3 이렇게 나왔죠. 그쵸? See the film. 여기 film까지 보면은, 자, 표현까지 보면은 여기 이게 지금 동사고 얘가 목적어지. 그러면 동사 목적어 나오는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불완전 문장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주어가 없으니까.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될까? 관계대명사. 후가 되는 거야. 이 후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도우스야, 도우스.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결정하죠. 근데 원투도 물론 결정을 하지. 주격 관계대명사 후지.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후를 써야지, 일단. 이게 만약에 사물이었을 때는 뭘 쓰는가? 주격 관계대명사? 자, 선행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지.
그쵸.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봐봐. 주격관계대명사에서 보면은 사람일 땐 주격관계대명사 못 써. 후나 또 뭐 that. 사물일 때는 which나 that 쓰는 거야. 여기서는 which를 쓸 수 있나? 이 자리에 없지. 왜냐면 얘가 뭐니까. 사람이잖아. 자, those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얘가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 18번. 응? 110페이지? 그쪽에 있는 페이지 18번? 자, 그쪽에 있는 페이지 18번은 답이 뭘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 뭐야? Our school library 요거 그냥 띄어쓰기 잘못된 거야. 붙여.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가로 안에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 그쵸?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디까지가 관계사절이 되겠니? 자, 선생님 말하는 관계사절이라는 뭘까? 자, 이런 문장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 The building이죠. The building인데 지금 얘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지. 자, 뒤에 보니까는 뭐가 나와? Windows are bright 하고 at night 나와있지.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나오고 있어? is 나오고 있지. is our school library. 자, 그러면 관계사절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얘는 지금 뭐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으니까. 선행사지. 자, 얘를 누가 꾸며주는 거야? 관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고 동사는 누구야? is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지금 관계사절 안에 있는 이 문장이 완전히 불완전해. 응?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하지. 주어, 동사, 보어. 얘는 이제 전치사구고. 자, 완전하면 관계 대명사가 그냥 오롯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되지. 자, 예전에 선생님이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지. 그쵸? 근데 얘가 지금 the building 자체가 뭐니?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죠. 그쵸? 그럼 보통 관계대명사 뭐 써야 돼? where 써야 되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뭘 쓰면 되냐면 of which를 쓰면 돼. 원래 이 자리에는 where이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뒤에가 완전, 왜냐면 관계부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쵸? 관계부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불완전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뭐가 와야 돼? 관계부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관계부사 있어, 없어? 나온 거 없지. 그치? 18번 관계부사 없지, 지금. 관계부사에는 어떤 게 있니? 응? 우리 관계부사는 where? 또? when, why, how 요런 게 들어가거든? 그치? 근데 요거 없지. 없으니까 얘를 비슷하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전에? 관계 부사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있는 게 누구예요? 응? 18번에? 4번이지? 이해됐어요? 그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알겠죠?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야. 이게 몇 번이었냐? 18번에 108페이지.
또 질문. 질문. 질문 있어요? 없고, 자, 그럼 관계 대명사로 갈게. 관계 부사로 갈게. 자, 그때 선생님이 줬던 종이 갖고 있는 사람. 이제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자, 관계대명사는 뭘 말할까?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했죠. 관계부사를 해야 되겠구나. 자, 이제 관계부사를 갈게요. 자, 관계부사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얘들아? 응? 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응?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자, 일단 이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 얘들아? 잠깐, 관계부사 요거 말고 위에는 없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지난 시간 했었지? 너희들? 여기는 아니야. 근데 없었더라. 여기로 와야 되겠다. 자, 관계부사라는 거는 뭐 플러스 뭐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그렇죠. 일단은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자, 관계부사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래에 나온, 자,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는 where, 그 다음에 when, why, how. 자, 얘네들 네 가지가 있어요, 관계부사에는. 자, 이걸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장을 딱, 문장을 통해서 보자.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불완전에 뭔가 주어나 동사나 뭔가 빠져 있어.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 그렇죠? 불완전 문장. 근데 관계부사는 완전 문장이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개의 문장이 이제 여기서 원래 끊어지는 거야. 여기서 원래 끊어지는 거야. 자, I know the place. 나는 그 장소를 안다. 그렇죠? 술 lives in, 설 lives in it. 설은 어디에 산다? 거기에 산다지.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그쵸? 완전하죠? 자,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결합시켜야 되는 거야? 그쵸? 여기에 지금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I know the place 한 다음에, 자, 뭘 집어넣을까? 자, 이거 이 자체로만 가봐. 자, 여기에서는 뒤에가 일단 완전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 여기 뭘 쓴다? Where, 그 다음에? Sol lives.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선생님이 그랬죠.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조금 헷갈리면은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자, 원래 기본적으로 바꿔보자. 자, 주어랑 동사죠. 자, 관계대명사로 바꿔볼게. 일단 관계대명사 전치사 뭐가 있어요? it. 자, the place랑 지금 it. 그쵸? 같죠? 그러니까 얘는 없애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which 쓰고, 그 다음에 설, lives 하고 남는 게 뭐예요? in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I know the place. 어디로 갈 수 있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갈 수 있지. 그쵸? 설, lives.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돼? 뭘로 바뀔 수 있어? 위치. 그러니까 요거. in which가 뭘로 바뀌어? 앞에 장소니까. 선행사가 장소니까. 선행사가 장소면 관계대명사 못 쓴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where. 그쵸. 근데 선행사와 관부 둘 중 하나는 생략 가능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생략할까?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ere, 부사 where를 생략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플레이스를 생략해 보는 거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게 합쳐지고 얘가 또 이걸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생략돼 버리고 그냥. 그쵸?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원래 문장이 두 개야. I know the place, Sir lives in. 이 두 가지의 문장이 관계 부사로 묶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묶임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 관계 부사 플러스 관계 부사는 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지. 그러니까 한번 그걸로 고쳐 보는 거야. 그쵸? 뭔지 알겠죠? 일단은 관계대명사 위치 놓고 이는 뒤에다 빼고 합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럼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선행사가 누구예요? 선행사가 누구예요? 데이지. 시간이야 뭐야? 장소야 시간이야? 시간이죠. 뒤에서 겹치는 애가 누구야? 또 데이지. 그쵸? 자, 그러면은 봐봐. 얘도 바꿔보는 거야. 자, I remember. 자, 일단은 뭘로 바꾸냐면은 관계대명사로 바꿔볼게. 그쵸? 자, remember가 일단 사물은 아니니까, 사람은 아니니까 뭘 써야 돼? 대신하고 위치를 쓰겠지? 위치 쓰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설, met, him, 그 다음에. 오는 써줘야지. 그쵸? 더 데이는 없어지는 거고 겹치니까 선행사랑. 자, 그러면 똑같이 불러봐. 데이. 근데 뭐가 앞으로 와야 돼? 온 오고 위치 설 맵 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뭘로 바뀌어? 이 앞에가 시간이니까 뭘로 바뀌어? 웬으로 바뀌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또 생략할 수 있고. 그쵸?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얘들아, 너희들이 겹쳐봐. 합쳐봐. 자, 몇 단계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꿔보자.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첫 번째, 1번 불러보자. 동민이가. The reason? 아,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관계 부사로 바꿨네. 요 단계 거치면 어떻게 될까? 어, 그냥 일단은 관계대명사만 쓰고. She went there for. 그쵸? 자, 그러고 똑같이 간 다음에 for이 어디로 온다? 어, for which she went. 네. 자, 그 다음에 I wonder the reason. 얘를 뭐로 바꾼다? Why. 그쵸?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지. I wonder. 그냥 뭘 생략할래? The reason을 생략할래? 응? 여기까지는 똑같고 어떻게 돼? She went there.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그냥 똑같죠.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뀌어? 자, Y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냥 여기까지는 똑같아. 불러봐봐. I don't know the way.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되면서 뭐가 와야 돼? Which. 그 다음에 설 met him in. 이렇게 왔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게 뭘로 온다? In which 설. 그쵸, 얘는 저, 아, 이렇게 이거 써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지. 자, 세 번째 단계에서 똑같아.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Y니까 방법 How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행사랑, 얘네들은 선행사랑 관계부사가 같이 왔니, 안 왔니? 아니, 요거 1, 2, 3번은. 선행사랑 관계부사 같이 왔어, 안 왔어? 같이 왔지. 자, 그런데 how는 관계사,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함께 올 수가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돼. 자, 그래서 the way만 써. 그리고 설 met him 이렇게만 쓰던가 아니면은 don't know 하고 얘는 어떻게 없애버리고 how 설 met him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알겠죠? 두 개 나란히 오면 돼요, 안 돼요? 응? 돼요, 안 돼? 어, 어느 경우에? How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거는 정리 좀 해야 되겠지. 딴 거는 다 괜찮아. 근데 How 좀 정리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 와봐. 여기 지금 답이야, 이거는 얘들아. 답이 나와 있는데 다 썼어. 팔 아파 죽겠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자, 관계부사 이제 어디를 풀 거냐면은 지금 자, 1번과 5번을 풀어보세요. 1번과 5번 114쪽. 아까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 1번이랑 5번.
어떤 사람? 커플스는 동민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대시랑 이 쓰임을 배웠잖아. 자, 요거 한번 써보자. 자, 대세는 종류가 뭐가 있으며, 자, 빈칸에다가 선생님 나눠준 거. 네이지프요. 여기 이제는 딱딱딱딱 있지? 자, 각각 쓰임이, 예를 들어서, 저거 누구냐. 원진이도 잠깐 봐봐. 자, 대세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떤 게 있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관계대명사, 그치. 일단 접속사 선생님 먼저 쓸게. 자, what은 쓰임에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의문사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해석을 써봐. 해석. 자, 그 다음에, 언제 다 풀었어? 거기 안 1번이랑 5번. 2번은 안 풀고 2, 3, 4는 안 푸는 거야. 5번 지금 나중에 집에서 풀고 자 접속사 이거 쓰세요. 원진아 그거는 집에서 해. 숙제를 하고 제 요거 정리 한번 해보자. 요거 빈칸에다 써. 빈칸에다 그냥 손 나눠준 거 종이. 뒤에다가 100원 떨어졌다. 이거 언제 쓴 거 아니야?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도 뜻은 없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접속사 역할이야. 사실상 뜻이 없지. 그치, 연결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 다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자. 시간상.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또 뭐가 있지? 그치,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응? 동격. 동격이 될 수 있지. 그쵸? 자,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 의문사는 해석이 무엇? 없고, who는? 너무 쉽지, 이걸. 자, 요것도 관대. 자, where는? 의문. 관대. 얘도 의문. 관대. 의문사. 관대래. 관부지.
의문사 있고 또 뭐 있니? 관계 부사 있고 또 뭐 있니? 접속사 있지? 그쵸? 자, 얘는 지금 해석은 다 알죠? 후는 해석이 뭐예요? 누구? 얘는 where는? 이거는? 자, 왜는 언제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해석이 더 없는데. 자, 접속사 할 때는 무슨 뜻이 있을까? 접속사 할 때는? 응? 뭐뭐 할 때가 있지? 그쵸? 응. 제가 정리하면 되고. 자, 뒤에 문제 갈게요. 자, 문제 뭐 푸냐면. 자, 지금 뒤로 가서. 116페이지 있죠? 관계부사 2 해갖고 116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 풀어봐. 116페이지에 1번부터 9번. 얘들아, 내일 축구가 몇 시니? 한국이랑 어디랑 하냐? 오늘이야? 진짜야? 축구 관심 없구나. 네. 오늘 어디랑 가는 거야, 됐나? 마네시아고 몇 시니? 아, 그렇구나. 내일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구나. 바레인이랑 6대 0. 6대 0, 5대 0인가, 근데. 근데 이번에 1번 순전 아니? 자, 원진이 다 풀었어? 자, 원진이 몇 번까지 풀었니? 4번? 원진아,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언제나 거기까지 풀고 같이 채점하면서. 자, 1번에 단 몇 번? 1번에 1번. 자, 2번, 아이고, 건드렸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원진이는 몇 번일까? 2번에? 2번에? 아, 2번에는 3번. 전 3번에, 3번에 1번. 그 다음에 4번에 3번. 5번에, 5번에 몇 번이야, 동민아? 5번에 3번. 6번에, 어, 4번. 그쵸. 7번에 1번. 8번에 어, 2번. 그 다음에 9번에 어, 이거 우리 however 안 배웠구나. 자, however. 이건 4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1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동민아 이해 안 가는 거 몇 번? 1번? 8번. 자, 8번의 답은 2번인데, 자, 여기서는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자, 어떻게? They can do it.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궁금하다. 그쵸? 여기에서 보면은 1번은 들어갈 수 있을까? 1번은 들어갈 수 있니? 어? 1번 들어갈 수 있어? 동민아? 어, 봐봐. 자, 1번은 자, 1번 예를 들어서 what이 들어가면 봐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문사라고 해봐. 그쵸? 나는 궁금하다.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이시 없던가.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도 관계대명사 what이 안 되는 이유는? 뒤가 완전히 불완전해.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도 올 수가 있니 없니? 없지. 완전한 문장이 오면 안 되잖아, 관계대명사는. 그쵸? 그러니까 왓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 대신 올 수 있니? 자, 대신 여기서 일단 관계대명사 대신이라고 봤을 때 올 수가 없지. 뒤가 완전하니까. 자, 얘가 접속사일 경우 나는 궁금하다. 자,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궁금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의미상.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 거야? 앞에 뭐가 없어. 관계대명사인데. 뒤가 완전하니까 또 안 되잖아. 완전한 문장에다가 또 더더구나 또 뭐도 없어? 선행사도 없잖아. 그쵸?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인데 선행사도 없잖아. 그쵸?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how가 왔다는 거는 사실상 앞에 뭐가 생략됐다는 거야. 더 way가 있었던 거지. 그쵸? 그 다음에 how they can do it. 자, 나는 그 방법이 궁금하다.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how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방법. 더 way가 없더라도. 알겠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왜 안 되는지를 갖고 내려와야 돼.
또 이해 안 되는 건? 자, 얘들아, 9번은 답이. It's important to know. 답이 2번이에요, 2번. 9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질문. 원진이는? 응. That's the reason. 자, reason이니까 뭐가 와야 돼, 얘들아? Why지? reason은 이유니까 이유일 때는 관계부사 why 쓰잖아. 그쵸? 자, 2번 같은 경우, that is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why가 왔잖아. 선행사 뭐가 생각된 거야? 응? why니까 선행사 뭐예요? That is the reason why지? 선행사 생략된 거지. 자, 그것은 그가 그 장소를 so much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없더라도 why는 이유로 해석을 하고 how는 뭘로 해석한다? 방법. when은? 시간. 그쵸? where는? where는 뭘로 해석해? 동민아, where는 뭘로 해석해? 응? 장소. 장소로 해석하는 거, 장소. where는.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장소. 어떤 장소? 봐봐. 자, where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어떤 거. 이 앞에 나온 이 장소를 얘기하면 장소. 그쵸? 설이 살고 있는 장소이다. 그쵸? 자, 얘들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가정법 하자.
오늘 축하 없다는데? 알겠어요. 맞네. 근데 7시라고 했는데. 맞지? 9시인데. 아, 9시. 아, 딴나라. 아쉽게 좀 왔어, 뭐지? 네? 자카르타에서 왔구나. 그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오늘 소문이 났네.
오늘 그래머 프레임 2 암기하는 거지. 오늘 시험 보는 거. 접속사. 응. 96. 96이랑. 자, 원진 일어나고, 원진아. 원진아. 너희들 가자, 보자요. 자, 완료조 동사. 자, 완료조 동사에는 지금 자, 완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 보통 어떻게 쓰니? 완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들아, 완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뭘 쓰니, 보통? 응? have 플러스 pp 쓰잖아, 그쵸?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완료 조동사는 어떻게 만들까? 일단은 have pp가 완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가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이거는 그냥 원래 기본적인 형태죠, 조동사. 자, 그러면 과거형으로 고치래. 자, 그럼 will의 과거형이 뭘까? 응? will의 과거형은 뭐예요? would. 그 다음에 위에다 뭐 쓰면 되는 거야? have 플러스 pp. 그쵸? 자, 그럼 밑에 한번 너희들 한번 써봐. 너희도 화요일날 오죠? 화요일에도 오죠? 금요일만 나? 수요일? 수요일 금요일? 자, 그럼 여기 can 어떻게 써 이거는? can은 어떻게 써? 과거형 뭐야? could. 근데 뒤에 뭐 써? 얘는 may도 되고 얘는 might도 돼. 그 다음에 have pp. 그 다음에 얘는 must have pp. 얘는 should have pp. 얘는 뭘까? 그냥 could not have pp. 자, 그러면 과거형이잖아. 예를 들어서 will 동사 원형이면 해석 어떻게 해? 만약 will go면 어떻게 해? 갈 것이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뭐뭐 일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니까 이거 과거 어떻게 해석해? 뭐뭐 였을 것이다. 자, could have pp는? 응?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뭐 이었을 것이다. 요거는? 자, 뭐뭐 해야만 했을 것이다. 요거는? should have pp는 얘들아 조금 다르지. 자, 우리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거 보이니? 요거랑 이제는 항상 같이 가는 거 뭐가 있니? 응? shouldn't have pp 있지. 그쵸? 언제나 눈 떠. 자, 정신 차리고. 자, should have pp는 무슨 뜻이야?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그쵸? 그건 다시 뭐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겠지. 그쵸? 자, shouldn't have pp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말았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단 얘기야? 했단 얘기지. 그쵸? 자, 그럼 to play 요거의 과거형은 어떻게 될까? 투플레이의 과거는 어떻게 될까? 투 have pp 뭐야? pp 플레이의 pp형이 뭐야? 플레이드잖아. 그치? 자, 투부정사 동사원형의 과거형은 어떻게 쓴다? 불러 빨리 너희들 써봐. 밑에다 써봐.
그냥 해부 PP 갖고 만들면 돼. 아까 요새 위에서 조동사 얘기했잖아, 그쵸? 완료 조동사 얘기했잖아. 문진아. 자, 동현이 어떻게 썼니? 썼네. 아, 요거 맞는 거야. 동사 플러스 ing는 having pp로 고치는 거고, 그쵸? 자,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거 왜 했냐면, 얘들아, 가정법 하려고 했어요. 자, 가정법 너희들 대할 때 어려웠니, 안 어려웠니? 응? 안 어려웠지? 괜찮았어? 자, 일단은 가정법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법이 뭐니, 얘들아? 자, 동인아, 가정법이 뭐야? 뭐? 할 텐데. 자, 가정법은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 안 일어난 일이니? 안 일어난 일이고, 다시 말해서 또 뭐야? 현재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지.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 사실과 반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가정법은, 무슨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법 뭐가 있어요? 과거형이 있지. 가정법 일단 현재부터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가정법,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나를 방문한다면 너에게 라면을 끓여줄게. 자, 요거는 좀 이상하지 않니? 가정법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뭔가 아쉬움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요건 어때? 똑 떨어져 안 떨어져? 그쵸? 만약 내가 나를 방문하면 내가 넌 라면 끓여줄게. 그쵸?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한다? 조건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방문한다면 뭐가 들어갈까? 응? 동인아, 뭐가 들어갈까? Visit. 여기는? 끓여줄게는? I will. 여기서 그냥 cook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내가 나를 방문한다면 너에게 라면을 끓여줄게라고 했어. 자, 방문을 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일이니 아니면 지금의 일이니? 미래지. 실제상으로는 미래고 라면을 끓여주는 것도 미래죠. 그러니까 여기선 반드시 will을 썼어. 근데 여기서는 visit이야, will visit이야? 둘 중에 어떤 거야? visit 있는 거야. 왜냐면 조건절 현재에서는 뭐냐면 조건절에서는 자, 여기서 조건절에 해당하는 건 어디 부분이니? 이 부분이 조건절이거든? if가 들어갔으니까? 그쵸? 자, 조건절 현재에서는, 뭐야?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요. 다시 말해서, 자, 요게 if가 들어가 있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쵸? if 조건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현재 시제가 뭘 대신한다? 미래 시제를 대신을 하기 때문에 will visit이라고 안 쓰고 visit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가정법 과거는 좀 확연히 다르죠. 자, 그럼 가정법 과거는 형태가 어떻게 되니? if 주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형태가 어떻게 돼? 여기 뭐가 와? 동사 과거형이 오지? 그 다음에 주어 뭐가 와요?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그 다음에 should, could, might 다음 뒤에 뭐가 와? 동사 원형. 이게 뭐예요? 과정법 과거의 형태야. 그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은? 만약, 뭐뭐, 라면, 뭐뭐, 할 텐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가정법 과거라고 했는데,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어? 현재로 하고 있어? 과거로 하고 있어? 원진아, 이름은 가정법 과거잖아.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어? 과거로 하고 있어? 현재로 하고 있어? 현재로 하고 있지. 왜 그럴까? 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동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은 일반적인 시제가 아니야. 이름은 가정법 과거라고 했지만 실제상으로는 현재를 나타내. 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직설법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현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거 지금 해석이 어떻게 돼? 현재야, 과거야? 해석은 어떻게 돼? 현재죠. 자, 그러나 가정법 이름은 뭐예요? 가정법 과거야. 자, 그럼 만들 때 가정법 과거의 형태지? 자, 그럼 여기다 뭘 쓸까, 얘들아? If I 뭐가 돼요? 동사 과거형 써야지. 뭐야? were. 왜 were이냐면 왜 were일까? 주어에 상관없이 가정법 과거에서는 무조건 were를 쓰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날아갈 텐데 뭘 쓸까?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뭐 쓰고 싶니? could. 그 다음에 날다, fly to you. 자, 여기에서는 지금 시제가 과거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 현재로 하는 거야. 왜? 직설법 현재니까. 자, 근데 직설법으로 바꾸래. 자, 그럼 여기서 본격적으로 뭐가 돼야 돼? 현재 시제가 와야겠지. 자, 그럼 어떻게 바꾼다? 자, as,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자, 내가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잖아. 근데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럼 실제로는 얘가 새야, 아니야? 아니니까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응? 여기 비동사였잖아. 요거 현재 써야지. am not a bird,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 돼? can't fly가 와야 되지. 자, 이걸 직설법 현재. 자, 직설법 현재는 뭐다? 가정법 과거다. 알겠죠? 자, 여기 무조건 as 쓴다. as는 어떻게 해석해?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먼저 한 개만 풀어보자.
자, 118번에 2번 봐봐. 118페이지에 3번에 2번, 가로 3번에 2번. 자, 만약 탐이 아프지 않다면 그는 학교에 갈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일단 가정법으로 만약 탐이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돼? If Tom 뭐가 돼야 돼 이때는? 그치, 이때 were not이 되는 거지. were not, he, 그 다음에 could go to school. 그쵸? he could go to school. 자, go to school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가정법 과거야, 현재야?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응? 언제나?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죠? 그럼 직설법 뭘로 바꿔? 어?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뭐예요? 현재. 자, 그럼 뭐 쓰라고 그랬어? 접속사. as. 그 다음에, 탐이. 아파, 안 아파? 응? 뭐 써야 돼? 탐. 뭐야? 반대잖아. 가정, 직설법 뭐야? 가정법, 과거 직설법이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여기 뭐 써야 돼? 현재 Tom is sick이지. 그 다음에 he 이렇게 바뀌죠. 그쵸? 반대잖아. 시제, 현재 시제로 바꾸고 얘랑 얘랑 반대잖아. 반대. Tom이 아프기 때문에 그는 학교에 갈 수 없다잖아. 근데 그거를 마치 아쉬움의 표현으로 하는 거잖아. Tom이 아프지 않다면 그는 학교에 갈 수 있을 텐데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하면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그쵸? 그리고 두 개가 어떤 의미야? 반대의 의미다. 이건 빨리 알아두지. 자, 그 다음에 자, 가정법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냥 빨리 넘어가.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예요? 직설법 뭐예요? 한 단계 앞으로 땡겨. 과거야.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해석을 어떻게 해? 그치, 해석은 과거로 하는 거지. 그쵸? 직설법 이걸로 해서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자, 그가 만약 새였었다면 날아갔을 텐데. 자, 해석은 어떻게 한다? 만약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게 과거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야. 가정법 과거에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야. 일반적인 시제랑은 달라. 자, 그러면 여기 볼까?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가 어떻게 될까? 형태는 if 주어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니까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뭐다? have pp가 되는 거야. have pp. 그쵸? 왜? 조동사 뒤니까. 그쵸? 동사 원형.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새였다면 자,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had 그 다음에 been. 그쵸? 자, 날아갔을 텐데 I could 그 다음에 have fly의 과거형이 뭐예요? pp야? flown. 그쵸? 그럼 직설법 어떻게 바뀔까? 직설법은? 직설법 여기 접속사 못 써야 돼, 처음에. 직설법 못 써야 돼. 빨리 얘기해. as, 그 다음에 I was not. 반대니까. 그 다음에 I
could은 과거형으로 바꿔야지. 직설법 과거. 그 다음에 fly to you.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쵸?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얘들아. 자, 그런데 봐봐. I wish 가정법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지금 어디를 하냐면, 118쪽에, 자, 페이지 118쪽에 가로 3번에 4번. 가로 3번에 4번. 자, 밑에다가 직설법 붙여보세요. 이게 헤드냐 아니라 뭐가 볼까? 헤드가 봐야지. 내가 가난했더라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if절이 어디로 갔어? 뒤로 갔지? 그쵸?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순서 바꿀 수 있지? 이땐 콤마 쓰고.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 바꿀 거야. 자, 해석을 어떻게 돼? 내가 가난했었더라면 나는 그를 도울 수 없었을 텐데. 그쵸? 근데 실제로는 어때? 내가 가난해, 안 가난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돼? I couldn't help him. As I was not poor. 내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자, I wish 가정법 보세요. 이거 다 적었어, 언제나?
다음. 원진아, 물 한 잔 빨리 마시고. 이거 졸리지, 지금. 자, IBC 가정법은 똑같아. 자, 선생님 보세요. 자, IBC 가정법. 자, 가정법 뭐가 있어? IBC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과거가 있고, 뭐가 있다? 과거 완료가 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I wish, 그 다음에 뭐예요? 주어 플러스, 과거형 동사가 온다는 거고. 얘는 뭘까? I wish, 과거 완료니까, 주어 플러스, 헤드 플러스, PP가 온다는 그 차이겠죠? 자, 직설법을 만들 때는, I wish가 무슨 뜻이야? 나는 소망한다지. 나는 내가 새였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는 얘가 새야,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as가 아니라, I'm sorry라는 표현으로 직설법을 만들어. 요거는 무슨 뜻일까, sorry가, 여기서? 응?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I'm sorry는. 알겠죠? 자, 내가 새라면 좋겠다. 자, 가정법 과거는 뭐예요? 직설법 뭐예요? 현재지? 그쵸? 자,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자,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라면 좋을 텐데, 혹은 뭐뭐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I wish, 그 다음 뭐가 돼? 나는 I world가 되겠죠? 아, 내가 새라면 요거를 그냥 좋을 텐데로 해석하면 돼, 그냥. 알겠죠? 직설법 유감스럽게, 나는 새야, 새가 아니야. 여기 뭐가 돼? I 뭐야, 직설법 현재니까 뭘로 바뀌어, 이게? 언제니까 대답해보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니까 여기 뭐가 돼? were가 아니라 am. 그 다음에 not이 돼야지. not a bir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새였다면 좋겠다. 그럼 요건 해석은 어떻게?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IWC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뭐다? 과거가 되겠지? 자, 내가 새였다면, 그럼 여기 I 뭐가 돼야 할까? 헤드 PP니까. 자, 너희들이 직설법 고쳐보세요, 밑에. 요거 직설법 고쳐보세요. 요거가 지금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과거잖아. 그러니까 직설법 과거형, 요거 been의 과거형 쓰면 되잖아. were지, were. 그쵸? 이거 빨리 진동하고 문제 풀자. 자, as if 가정법 보세요. Jane acts as if he ...뭐가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s if. as if는 뭐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자, 가정법. 자, 가정법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그렇죠? 자, 동인아, 가정법 과거는, as if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뭐예요? 자,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자, Jane acts as if she 뭐가 될까? Jane은 그녀가 마치, 아, 이게 해석이 안 나왔구나. 마치 영화 배우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쵸? 자, 행동한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뭘 쓴다? As she. 똑같아, 형태는. 뭐가 돼? Were an actress. 그쵸? 네, 직설법. 자, 직설법. As if의 직설법은 뭘로 쓴다? 원진이? In fact. In fact이 무슨 뜻이야? 사실은 이런 뜻이야. 사실은 그녀는 actress야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Is not an actress.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관련 직설법 과거야. 자, 그녀가 마치 영화 배우였던 것처럼이지. 자, 그럼 여기 동진이가 불러보자. As she? 응? 가정법 과거 관련 동인이? 에즈이프 똑같아. 에즈이프 과거 완료 주어 헤드 PP잖아. 응. Been. An actress. 얘들아 똑같아. 가정법 과거는 주어 동사 과거. 과거 완료는 주어 헤드 PP. 그쵸? 자 그러면 사실은 그녀는 actress야 아니야? She? 동인이? 뭐가 돼? 직설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뭐가 돼? 과거니까 was가 되지. were는 가정법에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was not an actress. 이거 그냥 한 가지 개념만 알면은 다 똑같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빨리 가정 분사구문 살짝 끝내줄게. 자, 분사구문 금방 할 건데. 자, 요거는 그냥 자 기본적으로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분사구문 뭔지 알죠? 그쵸?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문장을 통해서 보자. 자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사실상 왜 만들어진 거야? 분사구문은 왜? 분사구문이라는 뭐냐면 분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을 말하는 거야. 자 분사구라는 게 뭘까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사구라는 게 뭘까? ing 형태와 뭐가 있어? pp 형태가 있지. 그러니까 요거 둘로 시작하는 문장을 말하는 거야. 자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만드는 방법 이거 원래 기본적인 문장에서 뭘 지운다? 자 분사구문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뭘 지운다? 원래 문장에서 동인이 자 이 문장은 분사구문일까? 여기가 자 우리가 분사구문을 고칠 때는 자 이게 이제 기본 문장이야. 자, 이 여기에서 이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부분을 분사 구문 만드는 거야. 자, 이때 분사 구문 어떻게 만들까? 이거 안 배웠나? 접속사 지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의 주어와 여기의 주어가 만약에 일치를 하잖아. 일치를 하면 여기를 지워 줘. 알겠죠?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면 끝나요. 자, 어디를 바꾸는 거다?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바꾸는 거야. 자, 여기에서 그럼 뭘 바꿀까? 커즈 없애고 주어 같대 틀려. 하죠. 자, 그다음에 여기 시제를 본 다시 하나. 여기 보세요. 여기와 여기에 시제를 잘 봐야 돼. 시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자, 일치하면은 그냥 어떻게 동사 ing를 붙이는 거야. 자, 시제가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해요 안 해요? 동인아 시제가 일치해 안 해? 같죠? 자 그럼 얘를 뭘로 고쳐? 자 b로 바꾸고 뭐 붙여? ing 붙인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봐봐. 누구 지워? 언능 얘기해. 빨리 나가지. 누구 지워? 원진이. 웬 지우고? 주어 같아? 틀려? 주어 같죠? 자, 주어 같으니까 어떻게? 응? 지워야지. 자, 그러면 뭐만 남아? 자, 시제 일치해, 안 해? 일치하지. 과거형 일치하잖아. 그거 막 시제가 일치하느냐, 과거, 과거, 현재, 현재, 그게 일치하냐, 이 말이야.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일치라는 말이야. 시제가 일치해야 안 해? 자, 일치하면 어떻게 해? ing 하지. 그 여기에다가는 뭘 쓸까? he를 쓸까? john을 쓸까? john을 써야 돼. 왜 그럴까? 이 고치기 전에는 여기가 john이니까 he가 john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주어가 없잖아, 여기에. 그쵸?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명백하게 John이라고 또 써줘야 돼, 이때는. He 대신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동인이 누구 지워? 웬 지워? 주어 같아? 틀려? 달러.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John을 그냥 써줘야 돼.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시제 일치해야 안 해, 동인이?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opening.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여기다가 누구 써줘? Mary.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긴 또 어떻게 될까? 자, 너희들 쓰세요. 답 쓰세요. 아, 이것만 같이 하자. 얘들아, 여기서 주어? 웬 없애고. Brian 같아? 틀려? 같죠? 그럼 남는 거 누구 남아? Was fired 남죠? 자, 그러니까 being fired 맞아? 틀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누구 생략해? being은? 생략 가능해. 자, 알겠죠? being 생략 가능해. 자, 그럼 밑에 거 써보세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됐어. 요거는 똑같으니까 receiving, marrying 쉽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봐봐. 지웠더니 얘는 was야. 얘는 has야. 시제 일치해 안 해? 동인아, 일치해 안 해? 안 하죠. 자, 선생님이 그럼 여기가 얘가 시제가 얘보다 더 빨라요, 느려요? 얘가. 얘가 더 빠른 거지. 빠르다는 거는 앞선 시제를 말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앞선 시제지, 과거형이. 그쵸?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걸 쓸까, 얘들아? 한 시제 앞서면은 어떤 형태를 쓴다? 응? 헤드 플러스 PP 쓰잖아, 얘들아. 한 시제 앞서면 헤드 플러스 PP 완료시제 쓰잖아. 그거 알고 있어? 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헤드 플러스 PP로 바꿔야 되지. 그쵸? 얘는 아니고 얘가 시제를 결정하잖아, 여기서 비동사가.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바꾼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래 had been fired가 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죠? 맨 앞에를 뭘로 바꾼댔어? 동사 원형에 ing 붙이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having been fired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 시제와 여기 시제가 다를 때, 여기가 과거형이고 여기가 현재잖아. 그럼 이게 한 시제 앞서잖아. 얘보다 한 시제 앞서잖아. 현재보다는 더 전 시제잖아. 이럴 때는 얘를 뭘로 바꾼다? head plus pp로 바꿔줘. 근데 얘가 문장 맨 앞에 오니까 원형에 ing를 붙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having been fired가 되는 거야. 4번 시제 같은 거예요.
시제? 얘도 참 맞아. 얘도 틀리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얘를 뭘로 바꿔야 돼? had received잖아, 원래.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바뀌어? had가 앞에 오니까 뭘로 바뀌어, 언제나? having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having received가 되는 거지. 그쵸? 자, 부정사, 부정문 분석은 진짜 간단해. 뭐, 고민할 것도 없고요. 자, 일단 여기서 지워. 지웠죠? 아예 같아 틀려. 같죠? 시제 일치해, 안 해? 일치하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얘 그냥 뭘로 바꿔? not으로 바꿔, 그냥. not으로 바꾸고, 이 뒤에 있는 no,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얘는 어차피 didn't의 역할은 no를 부정해주기 위한 조동사에 불과하잖아. 그쵸? 그럼 얘를 그냥 not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ing 붙이는 거야. 일반 동사에다가.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꿀까? 여기는 시제가 지금 어때? 같아 틀려. 시제 일치해 안 해? 다르죠? 자,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얘 뭘로 써야 돼? not은 써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시제가 여기까지가 과거형이잖아, 어차피. 그쵸? 근데 여기 현재잖아. 그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had received잖아. 그쵸? 근데 어떻게 돼? 앞에 오니까 having received 이렇게 되는 거지. 이 didn't는 그냥 무조건 not으로 바꿔서 맨 앞에 그냥 끌어내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분사구문 응용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너가 서를 만난다면 너는 어떻게 돼? 블라인드가 될 것이다. 눈이 멀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조건절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요. 그냥 다 없애. 그리고 간단하게 미링 설. 자, 이 부분을 그냥 ing형으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은 사실 조건절이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지울게요. 그쵸? 자, 시제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럼 무조건 써야 되네? 그쵸? 그러면 시제는 같아요? 틀려요? 자, 같으면 얘 어떻게 바꿔줘야 돼? 동사 원형으로 고친 다음에 ing 그리고 하트지. 자, 선생님이 앞에서 being 생략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여기서는 생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기서는 생략 못해. 왜냐하면은 이 앞에 being 앞에 주어가 있으면 생략 못해. 알겠죠? 자, 다시 말해서 맨 앞에 안 나오면 생략을 못한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얘들아, 문제를 풀 시간을 줄... 아, 아니구나. 너네 그 접속사 시험 봐야지. 접속사 좀 봐야지. 여기 뒤에 시험지 있죠? 96쪽 일단 외우고 있어봐. 지금 일단 저 거기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 방에서 코칭해서 봐야 되거든요.
얘들아 일단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저 코칭실로 가세요. 알겠죠? 아 잠깐만요. 시험지를 갖다줄게. 시험지를.
봤어? 어, 왔어? 오랜만이죠. 어, 너무 오랜만이다. 부산 좋았어? 네, 선생님 이거 저 이거 맞아요. 응? 저 이거 맞아요. 어떤 거? 핑크색 이거 맞죠? 맞아, 사왔구나. 아니면 어쩌고 싶어가지고. 오, 얘들아, 어, 벌써 30분이야? Thank you.